막 내가 유일하게 먹는 초콜릿. 좀 부드럽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엄청 부드러워요. 저 빙어 하면 아빠 생각이 가장 먼저 나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시 커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재미있는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쇼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거 사줘서 다행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즘 꽃게철이니까 꽃게 꼭 사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싸도 너무 싸거든요. 꽃게 큰 녀석이 약 10마리에 38,000원 정도? 쪄먹어도 좋고요. 양념장 해서 먹어도 좋고 이렇게 된장을 풀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짜투리는 라면에 넣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형님, 우리 조카 현지 엄청 침 흘리고 있을걸요. 부러우면 들어와 들어와. 카라멜 솔트, 시솔트야. 그래서 약간 짠맛도 나는 소금이 막 콕콕콕 박혀있어. 소금이 박혀있어가지고 그 크런치처럼 그런 식감이야. 맛있더라고요. 막 내가 유일하게 먹는 초콜릿. 이제 초콜릿 안 먹거든. 저 역시 초딩 입맛인데요. 유일하게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앉은 자리에서 까먹고 또 까먹고 일단 달지 않고 짭짤합니다. 단짠 단짠. 그런데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 재구매. 재구매? 네. 이거 그때 이틀 만에 다 먹었거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최근 저희 가족이 푹 빠진 시나몬 피칸 케이크입니다. 시나몬 향과 피칸이 만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케이 먹는 요령도 잠시 소개를 드리면 겉에 쌓여있는 종이를 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먹을 양을 칼로 조각내서 다음에 먹을 때에도 같은 맛을 유지시킵니다. 냉장고에서 며칠 있다 보면 수분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빵과 종이를 동시에 잘라냅니다. 요 위에랑 아래를 같이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씨앗젓 궁금해하시는 분 참 많으시죠? 씨앗젓이라는 이름도 생소하고 크기는 너무 커서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먹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짜지도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 청알이 적당히 어우러져서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젓갈이 좀 현대적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건 역시 추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냉장고에 들어가면 100년 동안 버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 그리고 일산에 사시는 분, 이 씨앗젓을 꼭 먹어보고 싶다, 그 맛을 알고 싶다 하면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한 스푼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는 거지같이 옷을 입으시고 오셔야 합니다. 야매주부. 우리 집 아이들은 외국 생활을 좀 하고 와서 그런지 다국적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스라면 바로 이놈인데요. 1년에도 몇 개씩 갈아치우는 소스입니다. 피자에 치킨에 스테이크, 샌드위치 빵에 넣어 먹어도 어디든 어울리는 어니언 크림 드레싱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좀 크긴 크죠? 야매주부. 이거 저번에 시식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돈육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뭐 안 먹어봐도 무슨 맛인지 아시죠? 이렇게 후라이팬에 먹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숯불에 석쇠로 구워 먹으면 정말 제맛인데 하지만 집에서 야채 조금 넣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맛입니다. 저는 예전에 먹어봤는데요. 살짝 돼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돼지 고추장 불고기는 끊었는데 우리 집 두 따님께서 워낙 좋아하셔서 또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냄새를 완벽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가성비 좋은 식단을 원하신다면 돼지 고추장 불고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놈새끼 표정이 돼지 같네. 저 바깥에 먹어봤거든. 먹어봤어? 별로야? 미국 기업 커스코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독도의 오새우야? 해물 부침개를 간편히 해먹을 수 있는 키트가 나왔고요. 이걸로 반죽 다 섞어가지고 새우가 엄청 많아. 소고기 미역국도 이젠 불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빵만 팔던 커스코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팔지 않나? 이것뿐인가요?
비빔밥 나물을 직접 무쳐서 코스코가 판매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외국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 얼마나 부러울까요? 이것이 미국 코스코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봅니다. 코스코가 최근 또 이런 것도 시도합니다. 빵 하면 코스코인데 이런 빵을 출시했습니다. 코스코가 이런 귀여운 캐릭터 빵을 출시할 턱이 없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훅훅 베이글이라는 베이글 빵집과 콜라보로 빵을 출시했습니다. 자기네 베이글도 있는데 말이죠. 이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우리가 갈 때는 항상 이게 다 나가가지고 이게 잘 없었어. 대단한 마케팅입니다. 베이글 좋아하시는 분들 솔깃하시죠? 추천드립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망한다. 이거 저 스콘에다가 먹는 크림인데요. 이거 빵에다가 발라 먹는 크림이거든요. 클로티드 크림은 영국의 전통 크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국기가 새겨져 있죠. 클로티드 크림은 우유를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에서 응고되어 표면 위로 뜨는 지방을 모은 곳이 바로 클로티드 크림인데요. 만드는 과정이 간단해서 영국에서는 가정에서 그냥 이 크림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린 그냥 코스코에서 사 먹는 것으로 하죠. 당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잼이나 꿀과 함께 먹는 것이 클로티드 크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컴퓨터 팝업 나왔어. 마누카 꿀 공구 기다리시는 분을 위한 방송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 30명께는 행운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에 났네. 마누카 꿀이 유방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자연적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의과대학 양성 유방암에 특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누카 꿀을 좋아하는구나. 뉴질랜드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누카 꿀. 마누카는 마누카라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마누카 꿀은 100% 뉴질랜드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컴퓨터 마누카 꿀은 10초에 한 개 꿀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공구는 UMF 10 플러스입니다. UMF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 그레이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그 인증을 해주는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은 보통 5 혹은 10. 진짜 뭐 15. 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15만 해도 가격이 확 뛰죠. 확 뛰고 두 맞아. 배가 되고요. 가성비 좋은 거로는 바로 10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위가. 우리 둘째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병원에서 뭐래? 스트레스성 위염인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계속 있는 거라 뭐 그럼 약을 지어줬어? 지어주긴 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 그러더라고. 계속 그러면 계속 약을 떼서 계속 그냥 평생 먹어야 되겠네.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평생 먹으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한 마누카 꿀. 저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위가. 나는 이 마누카 꿀의 특이한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마누카 꿀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아 열어놓으면은 없어져. 꿀이 이제 염증에도 좋고 막 우리 입 터졌을 때 아니 또 위에 염증이 났을 때 이럴 때 이거 좋잖아.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온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거 좀 무섭잖아요. 뿌리는 순간 못생겨지는 거.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프로폴리스 이 양반한테 사용해 보겠습니다. 달라요? 달라. 너무 다르다. 나 프로폴리스 좀 쓰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 컴퓨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요 구강 항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100%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마누카 꿀 UMF 10 플러스를 20% 함유한 제품입니다. 이거 좋다. 이거 강추해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뿌려본 프로폴리스 중에 최고. 아이들이 목이 아프다 그래도 줘도 참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행운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마누카 꿀 공구 때 구매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이유로 구매하셨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컴퓨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산 커스커에서 마누카꿀 팝업 매장에서 확인했거든요. 커스커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야매주부에서 공동구매하시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더보기란에서 확인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컴퓨터 마누카꿀을 만나게 됩니다. 마누카꿀 창업자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아마 저 꿀을 먹어서 그런 거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성 마늘인데 여기 말린 거예요. 바싹 말린 마늘. 오, 동결 건조. 좋은데? 맛은 어떨까? 마늘 맛이겠지. 엘리베이터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서 그거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서 아니 괜찮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바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몰라요. 바로 먹는 고구마. 그냥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아. 이미 푹이 되어가지고 뜯어서 그냥 앙 하고 먹으면 되나 봐. 16,990원, 15,990원. 이것도 뭐예요? 양파 후레이크.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나 햄버거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좋아하잖아. 먹는 건가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 양파. 양파링 같은. 거지만 이거 샐러드에 넣어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 샐러드에다가? 샐러드나 햄버거에다가. 이제 냄새 잡은 돼지 고추장 불고기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냄새 안 난다. 지난번에 냄새 났잖아. 미림, 미림이랑 생강즙. 양파. 양파즙 갈았어. 얼마나? 얼마나 했어요? 양파 감겨 갈았어. 재울 때만 그렇게 해? 응, 재울 때 했지. 아예 재워놔, 짝까 봤지, 재우는 거. 금방 재우네. 되게 재웠어? 이제 일어나! 일어나! 그랬더니 냄새가 안 나.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좋아요.